소리공학 연구소는 과학적인 분석법에 근거하여 목소리 진실성을 감정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 인터뷰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중 하나가 발성의 음폭.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발성한 음폭은 평소에 비해 더 낮게 63.4%로 얻어져 허위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근데 음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목소리가 작아졌다라는 거겠죠. 예. 음폭이 평소에 말하던 것보다 좀 소리가 작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걸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결론이고 좀 믿을 수 없는 결론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학생들한테 가르쳐도 이렇게 하지 않고. 소리공학 연구소는 참말과 거짓말을 한 남녀 총 1,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감정 정보를 100% 기준으로 잡은 후 성완종의 전화 목소리와 비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하고 거짓말을 안 할 때 어떤 특징들이 음성에서 나타나는가. 네. 그러나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게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배명진 교수님의 연구실에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정서를 쓸 일이 아니죠. 음성 거짓말 탐지기가 얼마나 신뢰로운지를 객관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많은 나라에 팔아야죠.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생리적 변화를 분석하는 거짓말 탐지기. 정확도가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단독 증거로 채택되진 않습니다.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민경이요. 지금 같이 오신 PD분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서정문이요. 서정문. 그 신민경 씨는 저기 서정문 PD님 존경합니까? 존경? 네,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 거짓말입니까? 그럼요, 이게 올라가죠. 뭔가 이제 아예 거짓말이라고보다도 예, 민감한 거죠. 맞지만 그거를 음성으로 거짓말을 분석하는 기술은 어떤 수준일까?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짓말할 때 목소리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겠죠. 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런 장비들을 많이 개발해 놓곤 했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신뢰도와 타당도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거짓말 탐지기 협회 홈페이지. 목소리로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놓았습니다. 이 성문 감정서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지 배명진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2심에서 그 이완구 총리가 무죄 나셨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저 뒷심을 발휘해 준 것 자체는 백업 데이터는 우리 끌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